안녕하세요. TVN 교통시대 주말의 남자 권대유입니다. 요즘 잘 나가는 유산슬이 데뷔하기 전 에너지를 받았던 노래교실을 찾았는데요. 유산슬은 데뷔 전을 떠올리면서 감에 젖은 듯 이런 말을 남깁니다. 의미가 깊고요. 네, 나를 키워주신 점점점. 유산슬을 키우신 분 누굴까요? 항상 대한민국 들썩들썩 운전자를 위한 맞춤형 노래교실과 함께 하시는 분이지요. TVN 교통시대 오늘도 유산슬을 제자로 두신 박미연 교수님이 이끄는 노래교실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박미연 교수님이 오늘은 또 누굴 모셔왔나요? 이야, 2020 진짜 핫한 거물을 모셔왔구나. 원곡가수의 노래로 시작합니다. 어디야? 집이야. 피곤해서 일찍 자려고. 아, 그래? 잠깐 볼랬더니 오늘 피곤했나 보네. 얼른 자. 그럼. 근데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사랑을 믿었었는데 발등을 찍혔네. 그래 너 네가 왜 거기서 나와? 피곤하다 하길래 잘 자라 했는데 혹시나 아픈 건가 걱정도 했는데 뭐 하는데 여기서 뭐 하는데 도대체 너네 집은 열심히 난 지금 강남에 시끄러운 클럽을 무심코 지나는데 이게 누구십니까? 공대학교 미래지식회관 박미연 교수와 함께 대한민국 들썩들썩 운전자를 위한 맞춤 놀이교실 시작합니다. 아니, 우리 교수님 인사하셔야 되는데 숨차가지고 이게 가능할까. 오늘처럼 참. 저 배활량 아직도 껐떡 없습니다. 일요일의 여자 박미연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교주님이 네. 유산슬을 넘나드셔가지고 이제 유누님을 이기고 듣는데 그 기운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처럼 정말 보이는 라디오가 아쉬운 날이 없었어요. 맞아요. 하지만 뭐 우리 교수님의 유튜브를 통해서
이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맞습니다. 오늘 두 분의 환상의 케미가 저보다 더 아니에요. 신날, 신날. 네. 뭐 댄스. 몸 좀 풀었더니 오늘 뭐 좀 뭐가 좀 되겠는걸요. 자, 9546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우리 금양씨? 9546님께서 노래교실 그분이 이변인규? 아니, 여기서 나오는규? 해주셨네요. 아유, TVN 교통방송이 그냥 교통방송입니까? 맞습니다. 전국으로 나가는 TVN 교통방송입니다. 당연히 박미연이가 나와야죠. 그렇습니다. 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함께 하실 겁니다. 또 우리 미래의 노래 강사님들이 계시죠. 금남씨, 은봉씨, 미미씨, 원예씨, 지원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웬 복인지 우리 교수님 덕분에 늘 이렇게 꽃들과 함께 제가 이렇게 영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TV에 또 일기 바로 옆에 좀 전에 목소리를 벌써 인사를 드렸는데 교통시대 트로트 연습생이시죠. 이 시간에는 황금향 씨로 활동 중이세요. 유가연 리포터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일요일에 비타민 황금향입니다. 안녕하세요. 좋아라. 네. 비타민? 그럼요. 네, 인정하시죠. 오늘 또 귤색 입고 왔잖아요. 저 금양이라서 네. 일요일마다 노란색, 귤색 이렇게 번갈아서 입고 오세요. 칼라는 귤색인데 네. 늘 제가 보기에 집에서 이제 막 나온 듯한 느낌. 네. 네, 동네 산책 나온 느낌. 아, 요즘은 잠옷 네. 패션이 유행한 거 모르세요? 그럼 교수님도 잠옷 패션. 아니, 이거는 이제 밤에 황타자 그런 스타일? 반짝반짝? 밤에 황타자 패션. 그렇군요. 자, 제가 좀 이렇게 수식어와 좀 서두를 길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 제가 여기 그 거물급 트로트 진짜 선배님도 엄청나부터 왔다 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네. 이분은 좀 제가 뜸을 많이 드리고 싶네요. 네가 왜 교통시대에서 나와? 영탁씨 나왔어요. 영탁씨 네가 왜 교통시대에 나와? 가수 영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요즘 완전히 핫하잖아요. 맞습니다. 그 미스터 트롯 아실랑가 몰라요? 아, 미스터 트롯에서 네. 미스터 트롯까지 요즘. 네. 네. 요즘 핫하죠. 미스터 트롯에서 맹활약 중이잖아요. 저는 거의 우승 점치입니다. 네. 감히 우승. 네. 제가 뜨기 직전에 사람을 알아본다는 거. 네. 제가 유산슬 씨도 알아봤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금이 환영해서 어제 또 저를 찾아왔었어요. 맞습니다. 오늘 제가 영탁 씨를 딱 먼저 찝은 사람입니다. 반드시 뜨면 오실 거죠? 당연하죠, 쌤. 네. 오셔야 합니다. 예, 그렇죠? 당연하죠. 네. 아니, 이미 떠가지고 지금 왔다는 걸로 끝내는 건 아니겠죠? 아니, 이미 떴는데 그 아주 뜨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먼저 낚아채 온 거죠. 좋습니다. 네. 역시 교수님. 교주님이십니다. 네,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우리 각금양 씨. 네. 5923님께서 환영해 주시는데요. 네. 네, 벌써부터 문자가 네. 많이 왔는데요. 5923님, 대희 씨, 완도 김진희 오늘도 출첵해요. 안녕하세요. 항상 재미나게 청취하고 있어요. 네. 박미연 교수님 사랑해요. I love you. 영탁 대박. 미스터 트롯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화이팅 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9231님도 네. 아, 우리 민영이 원진이 난리 났네요. 네. 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거 노래를 부르면서 춤까지 추는데 혼자 보고 있기 아깝네요. 영탁 씨 반가워요. 해주셨어요. 반갑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6619님은 또 뭐라고 하셨나요? 6619님은 퇴근해서 집사람이 문을 열면 제가 아 네가 왜 거기서 나와 하면 집사람이 아 그럼 어디서 나와 그래서 매일 웃어요 하시네요. 아 이 노래가 아주 입에 딱딱 달라붙습니다. 맞습니다. 5499님 아 하루하루 일요일 이 시간만 기다립니다. 노래교실 사랑합니다. 네 저희도 사랑합니다. 맞습니다. 자, 2702님께서도 재밌는 노래 부탁드렸는데 오늘도 뭐 재미 없을 수가 없어요. 요 시간만으로도 시간 너무 부족한 느낌인데 우리 영탁 씨의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요거를 네. 좀 배워보고 싶은데 그 전에 우리 선물도 있죠, 금양 씨? 네. 와우. 네, 여기 네. 있어요. 제 걸 읽으세요. 예, 예. 네, 예, 있어요. 감사합니다. 할 건 하고 가야지. 네. 네, 주식회사 루브킴 코리아에서 나노 엔진 보호 코팅제, 엔진 닭격큐,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어연마루에서 왕뜸기, 저공해 LPG 엔진 개조 차량 무료 점검을 실시하는 10년 타기 착한 정비센터에서 차량용품을 드립니다. 잘했어요. 잘했어요. 아유, 내 거 특허낸 걸 따라한다. 드립니다. 이 그 연습생이 네. 비음 쓰는 것부터 배웠는데요. 네. 네.
자, 영탁 씨. 네네네. 우리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제 원곡자로서 그럼 교수님이 잘 가르쳐 주시겠지만 네네. 어떤 게 팁인지도 좀 알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릴까요? 아, 그럼요. 아, 언제 그... 말씀하려고? 아. 방송 끝나고 하려고. 아, 일단 좀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 한번 보고. 아, 지금 찬스야. 지금 아니면 할 수가 없어. 아, 정말요? 네. 이 노래는 가사를 이제 가사 또 재밌는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 가사를 한 글자 한 글자 곱씹어서 불러주시면 그리고 또 이게 뭔가 우라통 터지는 내용이에요. 예, 화가 배신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집에 잔다 그래놓고 맞아요. 교회 오빠랑 맞아요. 신의 집 불교면서 맞아요. 이런 우라통 터지는 심정을 잘 녹여서 노래를 하면 이제 좀 더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근데 이 노래가 사연이 있더라고요. 원래 네. 영탁 씨가 부를 노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 네. 원래 이제 제 실화긴 한데요. 네. 네, 제 실화예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노래긴 한데 원래 이제 지금 개그맨 가수로 활동하고 계신 그 영기 씨, 네. 영기 씨가 이제 한잔해라는 노래를 부르기 전에 이제 그 곡을 구할 때 제가 영기 씨를 위해서 만든 노래예요. 근데 영기 씨가 이 노래는 조금 이제 부르기가 어렵다. 네. 좀 더 쉬웠으면 좋겠다 그랬고 영기 씨는 그쪽으로 가시고 네. 이 노래를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던 중에 주변에 이제 물어봤어요. 이 노래 누가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많은 선배님들이 뭐 장민호 네. 형님이나 김양 누나가 네. 이거 그냥 네가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제가요? 제가 좀 가볍지 않나요? 그랬더니 그게 네가 그렇게 무겁진 않아요. 아 그래요? 아 그럼 내가 해야 되겠다. 아 오케이 콜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제가 부르게 된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보니까 네네. 구희상 외 두 명이 작사 작곡을 네네네, 했거든요. 맞습니다. 본명이 뭐예요? 저는 박영탁이고요. 네. 네, 왜 두 명은 이름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두 명 중에 그러니까 한 사람이구만. 그러니까 네. 구희상 씨 외에 한 명. 예, 이제 원래 네.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곡을 쓸 때 형들하고 같이 만들었는데 이제 구희상 형님이 제일 큰 형이에요. 일단 이제 나이 순서대로 이름을 네. 제일 앞쪽으로다. 아, 그랬구나. 제가 이제 제일 막내고. 네, 경로 네. 우대하셨구나. 네. 네. 유교사상인데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맞습니다. 네. 재밌게 만들어 봤습니다. 구희상 씨, 지광민 씨, 영탁 씨 이렇게 맞습니다. 작사 맞습니다. 작곡 편곡까지 하셨군요. 네네. 옛날에 같이 활동했던 네. 그 멤버들. 아, 그 친구들 이제 가수로 네. 옛날 그룹했던 친구들은 아니고요. 네. 그 친구들 이제 각자의 위치에서 잘 살아가고 있고 아직 네. 지금 가수하는 건 저밖에 없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4인조 엘클래스 그다음에 또 듀엣 제이 심포니랑 지나간 거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뭐 잘 된 거 아니니까. 네. 망했어요. 망했어요. 네. 되게 망해 가지고. 지나간 것도 역사입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네. 그 이야기한 것처럼 네. 요즘은 사실은 전통 가요 시대라고 와, 하거든요. 완전 지금 붐이죠, 붐. 그래서 미스터 트롯, 네. 미스트롯 지금 막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구하고. 시대의 그 흐름을 네. 또 역발상되는 네, 경우가 네, 네. 있어요. 그게 바로 이렇게 리듬이 좋다거나 가사가 획기적인다거나 네, 네, 네. 그리고 아주 기가 막힌 춤사위가 나온다거나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이게 좀 그 네. 흐름을 또 이렇게 역발상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중에 그 노래가 바로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감사합니다. 쌤. 네. 근데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열받았잖아. 그러니까 뒷목을 잡아야 돼. 네. 네. 우리 뭐 TV에서 보면 막 완전히 회장님이 열받으시면 바로 뒷목 잡고 쓰러지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네. 여자는 정말 당신 바람피면 정말 끝장이야. 용서할 수 없어. 하면서도, 하면서도 한 번만 더 그래봐라 하고 잊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네. 그래 이거 용서해 까지 거 해놓고도 네. 끝까지 가슴 속에 남겨둔다는 거죠. 아 정말요? 바로 그 노래가 지금 가사가 여기 나오죠. 이 친구가 이 친구 한 세 번 걸렸어요. 세 번. 상습범이네 상습범이야. 아, 세 번 걸려가지고 그렇지. 그렇게 두 번만 걸렸어도 이 가사가 안 나왔다니까. 그러니까. 아, 남자 끝까지 지금 뒤끝이 있잖아요. 아유, 그래서 맞아요. 이 노래는 뒤끝 있는 가사를 살려줘야 됩니다. 네, 네. 응? 그런데요 네. 혀가 꼬이더라고. 나 이 노래 익힌이라고 네. 한 천 번은 들어봤나 봐.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건 괜찮잖아. 네. 야 너 네가 왜 아, 거기 너무 쪼개져서 리듬이. 그 부분이 예. 제가 혀가 꼬일 정도면 남들도 혀가 겁나게 꼬이겠구나. 아, 그 부분이 어렵군요. 그렇죠. 그 부분이. 그런데 우리가 누굽니까? 그걸 해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가사가 재밌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사를 100번은 그냥 노래 부르지 말고
그냥 입에 왜냐하면 입은 그쵸. 훈련이 된 대로 네. 그 방향으로 흘러가게 맞아요. 되지 네. 자주 쓰는 방향으로 생각 없어도 입이 열 가게 되는데 네. 요건 우리가 안 쓰던 가사들이 몇 군데 있어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야, 너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뭐 요런 가사들은 한 100번 정도는 네. 내 입을 훈련을 시켜놓고 네. 노래를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열받았지요? 네. 화가 네. 났습니다. 네. 그래서 뒷목을 잡아줘야 돼요. 네, 잡아주면서. 여러분, 네. 이 댄스는 요즘 뭐 SNS에 가사가 뭐 노래가 춤이 뭐 마구 흘러나오는데 특히 박미연의 유튜브를 많이 보시면 댄스가 나오고 깨알 홍보를 오늘 또 네. 영탁 씨와 함께 춤을 추는 모습이 바로 나올 네. 겁니다. 네. 네. 자, 이거 맨 처음에 이 딱 수화기를 들어줘야 돼. 네, 수화기. 네. 아니죠, 전화의 수화기. 전화기 수화기. 수화기 오랜만이네. 오랜만이네. 보세요. 아, 엄지하고 네. 이 새끼 손가락을 네. 펴서 이렇게 귀에다가 대줘야 네, 됩니다. 네. 자, 요즘은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주먹을 쥐고 야 전화 왔어 이런. 옛날에는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엄지와 네. 검지를 세워서 이게 전화가 이게 전 세계 공통이에요. 맞아요. 저 아는 교수님 한 분이 미국으로 예전에 네. 80년대 유학을 가가지고 수영 코치 생활을 하는데 네. 멀리서 그 수영하고 있는 자기 외국인 친구한테 야 너 전화 왔어 그 해준다는 거를 유 엄지손가락을 딱 치켜들고 전화 왔어 하고 불끈 주먹을 치니까 오자마자 화내더라는 거 아니야. 너 왜 나한테 욕해. 아~ 멀리서 보니까 가운데 손가락을 들고 주먹을 친 걸로 아는 거야. 뻥큐 아~ 하면서 너 잡으면 네, 네, 죽을로 네, 알아들은 네, 거야. 네, 네, 그러니까 네. 여러분 이제는 전화는 네. 엄지와 검지를 들어서 네, 네. 자 영탁 씨가 먼저 네. 사랑하는 사이다 생각 전때 한번 예, 통화하는 거죠 지금. 네. 어디야? 집이야. 피곤해서 일찍 자려고 먼저 아. 연막탄을 치는 거지. 그러니까. 왜냐면 어디야 하면은 바로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집인데 피곤해서 일찍 자려고. 아, 잠깐 보려고 그랬더니 오늘 피곤해서 안 되겠네. 그럼 얼른 자. 제가 이제 자라 그러죠. 끊어. 요래나 놓고. 그래 놓고. 요래 놓고. 그러니까, 근데 그 여자분 저기 지금 전화 받으시는 분. 네. 전날 네. 과음하신 목소리인데. 이미 목소리가 과음을 많이 하고. 과음이 아니라. 이미 지금 혀가 꼬였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미 네. 지금. 아니, 가사를 좀 숙지를 해야지. 나이트클럽에서 한 잔, 두 잔, 세 잔 들킨 거 혀가 꼬여갖고 랄랄랄고 나오는 거야. 어? 거기서 딱 들킨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호통을 쳐야 돼. 근데. 니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하면서 뒷목 딱 이걸 잘해야 돼. 운전하시는 분들은 운전대를 한 손 딱 잡고 네, 한 손 남은 거 가지고 딱 이렇게 야, 한번 그런데 그렇죠. 영탁 씨가 네. 남자 키인데요. 네. 저 키가 같아요. 맞아요. 굉장히 높아요. 이 노래를 오리지널 네. 키로 불러요. 아 진짜요? 네, 네. 그래서 네. 제가 보통 여성들의 그 평균 키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네네. 음정을. 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노래를 부르시는 많은 여성분들은 네. 영탁 씨 노래를 그대로 부르세요. 오리지널 이게 팁이에요. 이거 여자 키로 올렸다가는 작살 나버리는. 아 이건 남자들이 부르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안 부르나 봐요. 남자는 낮추면 돼 반대로. 낮춰서. 네. 왜냐면 영탁 씨가 여성 키를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아니 근데 본인도 부르기 힘들지 않으세요? 근데 이제 트로트 활동을 하면서 네. 이렇게 조금 많이 몸에 들어왔어요. 네. 뭐가 들어왔어요? 뭐 흥과 그다음 음역대도 올라갔어요 트로트를 하면서. 왜냐면 이렇게 또 성대를 완전히 접지해서 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잘 붙더라고요. 접시는 들어봤어. 접지는 또 내가 지금. 그분이 오셨나 했더니 네. 그래서 처음에는 네. 호통 치듯이 근데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딱 했는데 그다음 바로 더 열받은 거예요. 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렇게 바로 평소가 나옵니다. 그랬습니까? 아니 우리 박민 교수님 과거가 생각나시나요? 왜 이렇게 안 칼지게 이렇게 제가 보이지 않는 손톱이 계시는데. 있어요. 제가 보이지 않는 손톱이 있다고. 요즘 있으셨던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없어요. 아 없어요? 왜냐면 연기 제가 이제 연기 대상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연기 대상까지. 아, 이게 꼭 그 경험을 해야만 네. 되는 게 아니라 뭐 예, 그냥 정도 상상 정도는 맞습니다. 해야죠. 사랑을 믿었었는데 발등을 지켰네. 에 리듬을 찾으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다음 그랬노 한번 끊어주고 그랬노 여기까지 시작. 그랬노
그 다음이 중요해. 야, 너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무기가 혀가 꼬이는 소절이야. 여기 야가 한번 나오네요. 야. 야, 너 니가 왜 거? 야, 너 니가 왜 니에도 액센트예요? 야, 너 니가 왜 거기서 나와? 거기서 나와? 정확하십니다. 봐봐요. 저 우리 학생들 지금 공부 열심히 하고 있잖아. 야, 보기에서 내가 하나를 딱 찍을 거예요. 누굴 찍냐면 김이미를. 네. 김이미 씨를 김이미 씨가 트로트 가수예요. 아 정말요? 네. 트로트 가수신데 빨간 옷 입으신 분. 네네네. 맞아요. 이분이 네네. 트로트 가수신데 이러한 가요도 잘할 수 있는지. 자, 야 너 네가 왜 여기만? 잘하시는 분이신데. 야 너 네가 네. 준비 시작. 야 너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와. 왜냐면 앞에 가수라는 게 붙었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 지금 하염없이 달달달 떨고 있는 이월래 선생님이 한번 해봐야죠. 야 너 네가 왜 시작. 야 너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분은 평소에 주눅이 네. 많이 들어. 이럴 때 한번 소리 지르는 거야. 한지원 선생님 한번 준비 시작. 야 너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성입 좋으신데요. 성깔이 있어. 성깔이 있어. 성깔. 아니 성깔보다는 제가 보기엔 경험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예요. 그런데 요 소절에서는 야 너 이렇게 하고 텀을 주면은 박자 완전히 놓쳐버린다는 사실. 야 너 네가 왜 바로 붙어야 돼. 이거를 김은봉 씨가 준비 시작. 야 너 네가 왜 거기서 나와. 한 글자도 안 틀리고 이렇게 따박따박 부른다는 거 아주 좋은 현상이지만 박자는 이미 흘러갔다는 거. 자 마지막에 자 우리 금남 선생님 준비 네, 금남 시작. 야 너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좋아. 좋은데요. 잘했는데 네. 야 너 혹은 점점 꼬리를 살려 내리면서 거기서 나와가 아니라 야 너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 이거는 황금의 향이가 황금의 향. 황금의 20대 황금의 향. 네. 트로트 연습생 일기. 일기다운 면모를 보여주세요. 자. 야 너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제일 잘한, 아 제일 잘한, 제일 잘한, 제일 잘해. 뭐 제일 잘해 지금 보니까. 내가 보기엔 제일 잘해. 애교가 너무 넘치다 보니까 네. 이제 형 내 꿈 꿨똥. 그런 것도 잘하는데 화를 잘 못 내네 지금.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뭐 그냥 갈 것 같죠. 권대희 아나운서도 한번 해야 되네. 다시요 마지막 시작. 이렇게 한숨을 쉬시고 옛날 생각에 네. 옛날 야 너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시작. 야 너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역시 이 감정은 남자가 또 공유할 네. 수밖에 없네. 맞아요. 아니 감정이입이 제대로 되네. 네. 내가 보니까 과거에 사람... 그녀가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피곤하다 하길래 네. 잘 자라 했는데 혹시나 아픈 건가 혹시나 아픈 건가 걱정도 했는데 뭐 하는데 여기서 뭐 하는데 도대체 일을 한번 간 거. 너네 집은 연신 난 지금 갔나 멀리 왔어요 무슨 코치 나는데 아이고 이게 누구십니까. 이런 연기가 있어. 아이고 원래 아이고는 없으나 머릿속에는 아이고를 좋아해. 정확해요. 맞아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거 정말 할말인내 눈을 의심해 보고 보고 또 보아도 딱 봐도 뭐 딱 봐도 너야. 엄마 너야 네가 여기 너야 네가 왜 거기 아까는 야 너 네가 했잖아. 이번에는 너야 네가 왜 거기서 여기가 또 혓바닥이 꼬이는 소절.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는 100번은 연습을 해. 네. 너야 네가 왜 거기서 너야 네가 왜 거기서 너. 이거를 권대희 아나운서만 해봐. 왜 나만 잡지. 일부가 바빠졌어. 자 준비. 너야 네가 왜 거기서 나 시작. 너야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야 숨 한번 하시고 제대로 왔어.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두 번째는 정말 열받아서 한번 긁어주는 네, 마음으로 맞아요. 사랑을 믿었었는데 발등을 지켰네. 그래 너 야 너 이런 건 사랑이 아니야. 와. 하나로 통일해버리지 왜 이렇게 다 바꿔가지고.
그러나 또 왜냐면 영탁 씨가 먹고 살아야 되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이것 때문에 이 골든번을 들어보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왜냐면 근데 우리 교수님 진짜 연기 대상 네. 연말에 2020년 받으실 것 같아요. 제가 와, TVN 유망주. 교통방송 네, TVN 연기 교통방송 연기 대상을 노리고 있습니다. 약간 연기 그 연기 스타일이 그 약간 이계인 선배님 스타일이 나도 그 생각을 했어요. 맞아. 맞아. 여자 이계인이라면 강철검을 민서. 노래 이상 끝. 어, 다 배운 거예요? 다 배웠네. 다 배운 거예요? 진짜 이야. 쉽게 잘 가르쳐주셨다. 와. 이야, 지금 뭐, 7879님도 막 함께하고 계시네요. 네, 금영씨. 재미져요. 영탁씨 반가워요. 인천 차차차에서 여름 노래자랑 나오셔서 제 노래 좋은 평 해주셔서 감사했어요. 아이고. 또 노래 직접 만나보신 적 있나봐요. 이분 노래 뭐 했었나봐요. 그쵸. 그 영탁씨. 전화로 아마 노래하시는 걸 제가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랬군요. 2347님, 이 비타민은 전데, 참 아쉽네요. 일요일에 여자, 비타민 같은 여자 박미연 교수님. 그리고 일요일에 남자 권대희 아나운서의 찰떡 같은 명 콤비 장수 프로 되길 기원한다고. 아이고,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 말 참 마음에 들어. 같이 장수하면 좋겠네요. 네, 2300님 안동의 남자 영탁 씨 왕좌에 오르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스터 트롯에서 우승을 하시기에 우승. 우리는 우승이야? 네, 이미 우승하셨죠. 우승했어. 네. 우승했어. 2088님 영탁 씨 너무 미남이에요. 얼굴 잘생기고 노래 잘 부르고 화이팅. 맞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봤는데 네네. 연예인은 기본적으로 얼굴이 작아야 되거든요. 네. 작네요. 아까 저는 우리 교수님과 같이 사진 셋이 찍었잖아요. 네. 저 기분 나빴어요. 제가 어떻게 뒤로 가도 얼굴이 제가 그래서 평소에 항상 네. 자기가 앞에 서요. 왜냐면 어차피 큰 얼굴이 어차피 크니까 어차피 크니까 앞에 있었기 때문에 컸다는 거를 어차피 크기 때문에 하려고 네. 카메라 앞에서 그렇습니다. 네. 머리가 왜 거기서 나와? 이 머리가 왜 거기서 나와? 이거 괜찮다. 네, 아니요. 아리로 좀 불러봐도 나와. 이게 다 되거든요. 다. 아니 원곡자가 맞아요. 좀 허락해 주시면 제가 좀 아리로죠. 요걸 한번 네. 만들어 보는 것도 아이고 뒷골이야. 그러니까 맞아요. 왜 거기서 나와? 네 머리가 왜 거기서 나와? 아, 네, 좋았어요. 좋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지금 뭐, 우리 재밌게 노래 교실 이끌어가고 있는데, 네. 뭐, 어느 정도, 보자. 노래 불러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불러봐야죠. 네, 불러봐야죠. 우리, 자, 네, 운전자분들 함께 불러보시겠어요? 네, 남녀 키가 같기 때문에, 네. 지금 오리지널 키로 네. B 마이너입니다. 네. 자, 준비. 자, 전화 들어갑니다. 수화기 들고. 수화기 들고. 영탁 씨 큐. 네. 어디야? 집이야. 피곤해서 일찍 자려고. 아 그래? 잠깐 불렀더니 오늘 피곤했나 보네. 얼른 자. 그나. 근데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걱정도 했는데 뭐 하는데 여기서 뭐 하는데 도대체 너의 집은 연신내 난 지금 강남에 시끄러운 클럽을 무심코 지나는데 이게 누구십니까 자 머리 무스 마르고 네. 너는 남자 싫다며 술은 못한다며 그것 때문에 나는 다 끊어버렸는데 지금 너는 왜 혀 갖고 있는 건데 도대체 근데 지금 네 옆에 이 남자 누군데 교회 오빠하고 클럽은 왜 왔는데 아, 좀
30분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영탁 씨의 또 한국에 또 그냥 핫하고 그냥 이것도 뭐 대박 느낌 나요. 누나가 딱이야. 요거 한번 들어보시죠. 빨간 사과가 더 좋아 지독한 사랑에 아파본 누나라서 난 좋아 어디까지 헤매이다가 얼마만큼 울다 왔는지 과거는 묻지 않을 테니까 내 꿈에 편히 쉬어 누나가 남자답게 책임질게 나만 믿고 따라와 누나가 딱이야 내 눈에 딱이야 오늘부터 우린 짝이야 못 이긴 척 안겨줄래 내겐 딱딱 누나가 딱이야 달을 따오라면 따올게 어리다고 야보지 마라 놓치면 후회할걸 누나가 딱이야 내 꿈에 딱이야 오늘부터 우린 자기야 남자답게 책임질게 네, 우리 영탁 씨가 그 이제 트로트로 입문하면서 네. 네, 보컬을 살짝 바꾸려고 하는 그 즈음의 보컬이라 약간 과도기, 네네네, 이게 부드러운 느낌도 있고요, 발랄한 느낌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또 그렇게 여기 결혼 축가로 많이 쓰인다고요. 네, 여기 결혼식 가면 이제 그 누나가 그 부분을 이제 네. 신부 이름을 넣어서, 네, 딱이야 하면 그 하객분들이 진짜? 같이 딱이야를 완전히 합창을 해주시니까. 금양이 딱이야, 금양이 딱. 예,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저희가 좀 전에 네. 살짝 우리 또 유튜브를 지금 촬영하고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따라해봤잖아요. 네. 목기스 이렇게 탁탁 치는군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럼 한번 일어나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여드릴까요? 네. 네. 제가 그 우리 네. 듣는 청취자분들을 위해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 왜냐하면 네가 왜 거기서 나와가 뜨니까 그쵸? 바로 이 누나가 딱이야가 같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뭐 다른 거 없고요. 자켓을 네. 한 번씩 쳐주시면 됩니다. 아, 자켓. 누나가 딱이야 내 품에 딱이야. 아, 이렇게 하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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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하게 그냥. 시원하게 네. 좋네요. 5923님이 네, 차 안에서 듣고 있는데 너무 웃겨서 배꼽이 실종되셨다고. 아이고,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아, 재밌죠. 재밌다고. 네, 또요. 네. 예, 또 9546님. 방송 끝나고 전부 경찰서로 오세요. 왜요? 왜 이리 웃기는 거야? 너무 재밌게 웃기는 죄.
아, 아 너무 웃기게 재 너무 재밌게 웃기는데. 아, 됐고 실종시키고.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오늘 지금 11월이 난다. 1월 12일 네, TVN 교통시대 오늘 들썩선 노래교실 함께하고 있는데 원래 우리 이행시를 네. 지었잖아요. 이행시가 오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또 워낙에 네가 왜 거기서 나와를 기대하는 마음에 네. 네 사전에 그것도 안 하고 그냥 쓱 지나와버렸어. 그래도 이미 다들 아실 거예요. 맞습니다. 네. 자, 이, 저 영탁 씨 성함으로 네. 이행시 문자 101장 지금도 진행합니다. 아, 영탁 두 글자로요? 그렇습니다. 네. 하기 좀 어려운데. 아, 제가 먼저 한번. 아이고, 동시에. 야. 자, 연장자인 제가 먼저. 유교 사상으로 이렇게 경쟁을 하나? 연장. 자, 오늘 띄워보시죠. 제가 오늘 띄워드릴게요. 네. 영. 노래가 영 자신 없는 분들. 영부터 시작하셔야 되는데. 네,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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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영. 영 노래가 자신 없는 분들. 네. 탁. 하면 떠오르는 분 계시죠? 이름하여 미스터 트롯의 주인공 영탁. 그분의 노래를 많이 들어보세요. 와, 감사합니다. 저는 기권이요. 왜냐면 똑같습니다. 네. 아, 그래도 이거 똑같네요. 네. 아, 그래서 드러나봅시다. 머리 떨어져 있는데도. 드러나봅시다. 영. 영 아닌 것들 중에서 탁. 네. 하고 나왔다. 이거를 또 열심히 네, 어제 안 들을 거 그랬네요. 네, 안 들을 거 그랬어요. 제가 기억에 남는 제 이름 이행시 중에 네. 네. 한번 시켜 보실까요? 네, 영. 영.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 영. 영원한 팬이 될게요. 탁재훈. 아. 아 이런. 제가 기억나. 너무 아~ 웃겼어요. 너무 웃겼어요 그때. 아~ 7728님께서 탁재훈이 왜 거기서 나와? 7728님 바로 지금 보내셨어요. 영. 와, 영남권에서 빛나는 가수. 탁. 탁 트인 세계로 갑시다. 와~ 와~ 깔끔. 요 정도 고급진 분들 네. 101장 많이 많이 참여하시고 장원 준장원께 선물 드릴 겁니다. 짧은 문자 50원, 사진과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 부과되는데요. 샵9977로 이행시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행복 네. 특강을 아니할 수 없죠. 맞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자는 이해가 안 된다 하지 말고 무조건 사랑해라. 네. 네. 무조건 사랑하면 이런 가사가 나올 수가 없죠. 그죠? 자, 그래서 사랑의 공식을 오늘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네. 자, 5 빼기 3은 몇이죠? 2요. 네, 이 뜻은 아무리 큰 오해도 세 번만 생각하면 다 이해가 되더라. 아, 이런 뜻이. 자, 2 더하기 2는 뭐죠? 다들 메모하세요, 메모. 2 더하기 2는 뭐죠? 4. 네? 4. 이해하고 또 이해하는 것이 사랑이더라. 4 더하기 4는 몇? 8이죠. 사랑하고 또 사랑하면 팔자도 바뀐다. 이거를 꼭 와, 기억하시고 네. 네. 노래는 노래일 뿐이니까 네. 이렇게 좀 서로 화해하고 맞습니다. 이해하고 사랑해주고 감싸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가 왜 거기서 나와를 너무 감정이입하시면요. 네. 서로 사이가 틀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요거는 노래로서만 그렇죠. 재미요소. 네. 재미요소로만 네. 즐길 네.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교수님. 네. 우리 저기 좀 배워봤지만 네. 늘 보면 한번 불러보고 나서 다 배운 것 같지만 여전히 못 따라가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네. 한번 좀 강조해 주시죠. 뭐든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쉬운 노래는 오다 가다 들을 수 있는 노래도 있고 네. 또 정말 곱씹어서 100번, 1000번 들어봐서 익히는 노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정말 좋은 노래는 곱씹고 1000번을 되뇌어도 그만한 값어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노래는 충분히 여러분이 시간 투자를 많이 하시면 네. 아주 어디서 가져서 환영을 받고 즐거움의 요소를 네, 줄 수 있는 노래니까 맞습니다. 연습을 많이 하시되 네. 자,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네. 이 노래는 재미있는 가사가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곱씹으면서 흥겹게 특히 네가 왜 거기 있었나 와 할 때는 뒷목을 잡으면서 뒤로 벌라당 넘어지는 듯한 그런 자세를 취하면서 부르시면 부르는 이도 즐겁고 듣는 이도 즐겁습니다. 네. 흥겹게 가요. 다 단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너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요 부분 너 네가 왜 거기 야 너 네가 요런 부분들을 맞아요. 네. 어려워요. 연습을 너 네가 많이 예. 야 너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요거를 잘해야 돼요. 네. 중간에 가다 보면 너가 또 먼저 나옵니다. 맞습니다. 너 야 네가 왜 거기서 요거는 노래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네. 야 너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야 너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입에 요 이제 가사가 붙으면요 여기다 액센트를 주어야 돼요. 네. 어디다가 야 너 네가 왜 거기 야 너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야 너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니와 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네. 니와 거. 야 너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야 너 네가 왜 거기? 액센트를 주고 있어요. 오늘 야 너 네가만 한 거야 100번 들은 거야. 이 노래는 거짓말 잘하면 돼. 네, 그러니까. 네. 나머지는 아, 맞아요. 이렇게 그냥 흘러가듯이 많이 맞아요. 들어보고 불러보면 되는데 네. 이 부분만큼은 곱씹어 줘야 돼. 네, 맞습니다. 이행시도 많이 들어오고 네. 있는데요. 이행시요? 한번 해볼까요? 네. 18님. 네. 영. 영원한 가수 영탁 오빠. 탁. 탁자형보다 웃기세요. 아, 응용력이 좋으시네요. 아까 들으셔가지고. 아, 네. 1013님. 13님. 네. 영구 어디니? 탁. 탁자 밑에서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아 재밌다 재밌다. 네. 9923님 영 문자가 딱 보였는데요. 네. 영탁 씨 미스터트롯 탑 탁 탁 탁 찍어봅시다. 아, 와우. 네. 8692님 네. 영 영탁님의 목소리는 답답했던 가슴 속이 시원한 겨울 바다처럼 탁 탁 트이게 하는 영탁표 힐링입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성주의자시군요. 9546님은 네. 네, 영 영원하리 탁 탁구공처럼 여기저기 전 세계로 튀어라.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 초등학교 때 별명이 탁구공이었어요. 좋은 이행시가 많네요. 맞습니다. 네. 아니 전 세계로 가셔야죠, 뭐. 네, 네. 세계로 뻗어 나가시겠죠. 네, 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노력하실 건데요? 네, 일단은.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가수가 노래 네. 제목 따라간다 그러잖아요. 네, 맞아요. 저는 이제 어디서 튀어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렇구나. 또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뮤지컬도 해봤고요. 네. 이제 뭐 어디 나와도 제가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작품이었습니까? 네, 왕의 나라라고 삼태사 왕건 역할로 또 한번 인사를 드렸었는데 네. 올해도 뭐 제가 나올 수 있는 어떤 곳이라도 네.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운 드리기 위해서 네. 노력하는 가수 되도록 할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멋져 불어. 이 노래가 언젠가 네. 네. 음원 사이트 1위를 찍지 네. 않을까 저는 아니 금방 될 것 같아요. 금방 될 것 같고 아니, 아까 왕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 네. 그때 기억나는 혹시 한 가, 네. 대사 한번 좀 가능할까요? 아 그때 너무 단기 속성으로 했던 거라서 이제 만능 엔터테이너 네. 가셔야 되니까 아, 그때 네. 불렀던 노래 말씀이신가요? 네. 노래도 좋고요 대사도 좋습니다. 네. 네. 자 어떻게 불렀더라? 온 영토를 적시는 백성들의 피를 보게 가족 잃은 그들의 뭐 이런 느낌으로 또 다르네. 야, 이 만가지 매력, 갑자기 만매, 소름이 만매. 꽉 빠지면서 만매 네. 영탁. 네. 좀 맞자. 감사합니다. 네. 너무 이쁘다.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교수 어디 가셨어요? 네, 마무리는. 어디 가셨어요? 야, 너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자, 다 같이 에브리바디 시작. 야, 너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니가 왜 거기? 액센트. 야, 너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준비. 야, 너는 너 그냥 살짝 붙여주시고. 네. 니가 네. 왜 거기에요? 시작. 야, 너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자, 이건 100점이고요. 하나 더 있어요. 네. 자, 어디냐면은 이번에는 너야 니가 왜 거기? 너야 니가 왜 거기서 네. 나와? 준비 시작. 너야 니가 왜 거기서 나와? 깜짝이야. 엄마. 영구가 나왔어. 영구가 왜 거기서 나와? 띠리리리리. 오마이부터. 오마이. 오마이 이제 앞에 이마 탁 치면서 네. 시작. 오마이 너야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여기 연구 없다 이거 안 됩니다. 발음을 정확하게 한 번 더 시작. 오마이 너야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이 두 개만 열심히 연습하시면 노래 혁고이는데 없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아이고 이게 누구십니까. 아유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네. 너무 아쉬운데 영탁 씨 우리 네. 교통시대 애청자분들에게 좀 마무리 인사하시고 우리 다 합창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그 선물 같은 2019년을 보냈고요. 네. 올해 또 아까 말씀해주신 그 미스터 트롯을 또 열심히 지금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더 보여드리지 못했던 모습들 그리고 또 좋은 기운 드릴 수 있게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조금씩 이렇게 잘 성장해 나갈 테니까 네. 여러분들이 응원 많이 해주시면 좋은 가수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는 MR로 해서 여기서 춤추면서 한번 그럴까요? MR로 해서 저희 MR 틀어주시면 춤추면서 네, CD 틀어주시면 하여튼 영탁 씨 네네네. 저도 저기 미스터 트로 도전을 했었는데 네. 아예 그 접수조차 안 되더라고요. 왜 형님이 왜 거기서 나와요?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목까지 하셔가지고 반드시 응원 응승을 하시라는.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의미로. 자, 다 같이 한번 불러보실 거고요. 선물 받으실 분 두 분, 7718님, 2764님 두 분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됐는데요. 샵 9977로 성함과 주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우리 은봉 씨 준비되셨죠? 이번엔 잘할 수 있죠? 네. 자, 다 같이 한번 네가 왜 거기서 남아 불러보시겠습니다. 연출 양정렬, 기술 박거림, 구성 김태영, 저는 권대 역할 옆에 한균영 씨 불러요. 다 같이.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사랑을 믿었었는데 발등을 지켰네. 그래 너, 그래 너, 야 너 네가 왜 거기서 나와? 피곤하다 하길래 잘 자라 했는데 혹시나 아픈 건가 걱정도 했는데 뭐 하는데 여기서 뭐 하는데 도대체 너네 집은 10시인데 난 지금 강남에 시끄러운 클럽을 무심코 지나는데 이게 누구십니까?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내 눈은 의심해 보고 보고 또 보아도 딱 봐도 너야. 오 마이 너야.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김모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사랑을 믿었었는데 발등을 찍혔네. 바랍니다. 노는 남자 싫다며 술은 못한다며 그것 때문에 나는 다 끊어버렸는데 지금 너는 왜 혀 갖고 있는 건데 도대체. TBN 한국교통방송입니다.